그럼 음악량 먼저 얘기하기 전에 스타일 얘기를 좀 해볼게요. 머리 스타일 뭐예요 그거? 여기 3981님이 그 헤어스타일은 뭔가요? 빠꾸 스타일인가요? 콧물 길게 그려주고 싶네요. 요즘 참 이렇게 좀 말씀해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네, 네. 제가 이 헤어스타일을 한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아 그래요? 그걸 노리셨어요? 노린 건 아닌데 네. 사실 제가 그 이번 음반을 내기 전에는 지난 음반까지는 네네. 헤어스타일에 대해서 언급을 당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 머리 스타일 보고 그게 뭐냐 크크크크 이렇게 되게 재밌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노래 타이틀곡 제목도 크잖아요. 그죠. 키윽인데 네. 아 키윽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는 이제 키윽이라고 부르는데 뭐 어떻게 부르시든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저는 키윽이라고 부릅니다. 네. 네. 그 얘기 좀 이따 해주시고 네, 네. 헤어스타일 얘기 좀 해주십시오. 사실 제가 그 되게 존경하는 루 리드라는 뮤지션이 있는데 네. 그분 이제 지금 고인이 되신 분이지만 네네. 젊으셨을 때 약간 이런 헤어스타일을 하셨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 음악을 제가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네네네. 뭔가 오마주의 어떤 성격으로 네. 한 건데 아 그런 느낌 못 받으시고 네. 다 빠꾸다 빠꾸다 아니면 뭐 스타트랙 얘기도 좀 많이 하시고 있어 이제 덤앤더머 얘기도 좀 많이 하시고 아, 예. 그러시더라고요. 네. 뭐 그래도 뭔가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만큼 네. 많은 분들이 보고 그거를 이제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하신 거니까 아 즐겁습니다 저는. 네. 아니 전체적인 타이틀 이제 앨범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네. 앨범 전체적인 타이틀이 내 사랑에 노련한 사람이 어딨나요? 네. 이게 전체적인 타이틀이에요. 이게 네. 어떤 뜻, 1번 트랙이기도 하지만 네. 어떤 의미에서 이걸 전체적인 타이틀로 정하신 건가요? 10곡이 수록되어 있는 음반인데 네. 10곡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전부 다 사랑 노래더라고요. 사랑 노래인데 뭔가 좀 완벽하게 되게 사랑을 잘하는 내용은 없고 네. 주인공들이 다 뭔가 좀 어려워하는 거예요. 아, 조금 서툰. 네, 서툴고 뭔가 마음에 없는 얘기 해놓고 후회하고 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생각을 누구나 그러지 않나요? 생각해봤더니 네. 사실 사랑 앞에서 서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거를 전체적으로 네. 표현하신 글귀가 이거군요. 네, 그래서 그 내 사랑에 노련한 사람이 어딨나요라는 그 노래 제목이 또 있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그 주제를 좀 관통해 줄 수 있는 문장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네. 전체적으로 이번 앨범도 장기호 씨가 다 전체 작사 작곡을 다 하셨죠. 네, 작사 작곡을 저 혼자 네. 하고 편곡을 네. 멤버들이랑 같이 하고. 네. 양평희 형님도 많이 하시고. 아, 많이 했죠. 네. 프로듀싱 같이 하시고. 네. 같이 하시고. 네. 아 그러면. 우선 그냥 타이틀곡을 먼저 듣고 네네.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이제 앨범 전체적인 얘기를 나눠볼 거고요. 우선은 키윽, 키윽이라고 해야 돼요? 저는 그냥 크라 그랬거든요. 뭐 어떻게 하셔도 상관없는데 그거를 여기서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건 큰가 키윽인가? 키윽이요. 왜냐면은 네. 뭐 크크크크 이런 가사도 있기는 한데 네. 키윽이 들어간 단어들만 쭉 모아가지고 만든 그 가사다 보니까 네네. 저는 키윽이라고 부르는 키윽.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아요. 그럼 올드스쿨에서는 키윽이라고 예, 항상 이 곡을 틀 때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장기영 얼굴들의 키윽 듣고 올게요.